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돈을 받고 언론사에 파는 이들을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이들이 찍은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은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 발표회나 광고 현장에서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예인의 활동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찍은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촬영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보도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 기사나 주식시세,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처럼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보도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포착한 파파라치의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사진을 찍는데 이 과정에서 촬영자의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독창성이 입증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파라치의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더라도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디올사는 신발 전문 업체인 애쉬사의 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샌들이 2007년 봄 시즌에 내놓은 자사의 샌들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쉬사는 샌들의 부품은 매우 흔한 것이며 샌들의 형태에 독창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디올사는 부품을 선택하여 배합하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파리 고등법원은 크리스천 디올사가 만든 샌들이 발목을 둘러싼 가죽 끝이 발을 지탱하고 있는 모양, 뒤꿈치 윗부분을 둘러싼 밴드에 연결돼 버클을 통해 샌들을 잠그는 방식에 독창성이 있다고 보고 디올사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애쉬사는 디올사의 샌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1만 유로와 사업상의 손해배상액 2만 유로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어문, 음악, 미술, 영상 연극, 사진, 건축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IT 강국인 미국과 인도,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축적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구성 형식과 소재의 선택, 배열에 있어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독특한 개성과 창의적인 발상을 인정해주고 이를 발전시켜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저작자들은 더 혁신적인 저작물을 탄생시킬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풍성한 문화와 예술, 산업 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